좀 귀엽게 좀 쳐주세요. 걸밴드처럼. 어떻게 치지? 귀엽게 치는 게뭐 상큼하게 좀 한번 쳐봐요. 뭐지? 아, 얼굴 표정밖에 귀엽게 못하겠어. 얼굴은 귀엽니? 아니? Gear Times. 1펜 시그니처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또 갖고 왔습니다. 네, 사일런트 사이렌 예전에 했었거든요, 저희가. 사일런트 사이렌 기타로 했었습니다. 기타. 1펜에서 그 요시다 스미레, 스우라는 이제 기타 보컬을 하는 멤버가 있거든요. 네, 스우 멤버의 그 저희가 하얀 텔레, 1펜에 아주 예쁜 하얀 텔레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베이스. 네, 거기 베이스. 베이스는 야마우치 아이나. 이 친구의 별명은 아인양입니다. 아인양. 아인양? 원래 일본에서 그막 무슨 뭐 찡짱냥 망령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귀엽게 그 별명 짓는 아, 그런 그게 귀여운 그건가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보컬 기타를 하는 친구가 요시다 스미레인데, 요시다 스미레의 별명은 스우. 드럼은 우메무라 히나콘데 히난쥬. 그리고 야마우치 아이나 베이스 오늘 하는 그 멤버죠. 아인양. 그리고 키보드는 쿠로사카 유카코. 유카롱. 이런 게 일본에서 이제 귀여운 발음들인 거예요. 뭐 유, 추, 냥, 롱뭐 이런 것들. 네. 그 누구누구 짱은 아닌가? 짱도 귀여운 아, 거죠. 짱도 계속 원래 그거잖아. 누구누구 상 하다가 그뭐 이승채 상 하다가 이승채 짱, 이승채 찡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맨날 그 장난으로 하는 게 이제 일본 그거 할때그 병호쌤이랑 은총 씨랑 같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은총찡 병어링이라고 저희가 그런 병어링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귀여운 그런 약간 일본식 장면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아인양입니다. 아인양. 네. 아인양. 그또 요새 유명한 그뭔양 들어가는 게 있지 않아? 일본의 그 유명한 뭐명 아이명 아이명. 아이명? 그런 아이명? 네이밍들이 다 그런 거야. 명, 용, 용, 양, 용, 명도 있어, 양, 명? 명, 아이명. 아이명 되게 오. 유명해. 네, 이 사일런트 사이렌은 2012년에 데뷔를 했고요. 이게 그쪽에서는 사일런트 사이렌이라고 안 불리고 사이사이 이렇게 불립니다. 사이사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그 영어를 보통 그 약자로 읽을 때 영어 단어가 두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요렇게 요렇게를 따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에서 그 컴퓨터를 파소콘이라고 하거든요. 파소콘이 뭐냐? 퍼스널 컴퓨터에 파소나루 컴퓨터 뭐 이렇게 해서 파소콘 이렇게 해서 파소콘 요런 식으로 줄여서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식의 네이밍인 거죠. 사이란토 사이렌 하면은 사이 사이 요렇게 하고 온 거죠. 사이 사이 이렇게 불리고 아, 있습니다. 사이사이. 2015년에 걸스밴드 역사상 데뷔 후 최단 기간 만에 무도관에서 라이브를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에 발매하는 족족 오리콘 위클리 차트 10위 안에 진입을 시켰던 네, 굉장한 인기를 구가했던 밴드입니다. 네, 그리고 2021년 9월 25일에 희난추가 그룹을 탈퇴했다고 해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희난추 드러머가 탈퇴를 했네요. 그리고 2021년 활동 중지를 발표를 하고 2023년에 3인조로 다시 활동 재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사이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 봤습니다. 사이사이는 13만 8천 명. 네, 아까보다 동영상 많네. 네, 60개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인기 순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야, 궁금하네. 이거 좋네요. 후지야마 디스코라는 그 곡이 있는데 시작할 때부터 이 드럼 아, 요 기타 잽잽이로 리듬 그치. 워크 장난 아니기 시작하고 베이스는 막 슬랩하고 난리 나거든요. 요게 거의 600만 회 조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지야마 디스코가 594만 회. 그리고 뭐 200만 회, 188만 회, 177만 회 다양한 그런 네. 곡들이 100만 회가 넘는 곡들이 정말 많네요. 100만 회가 넘는 구독자를 게 눌러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게요. 정말 뭐 수십만 회, 100만 회 넘는 곡들을 즐비하게 보유하고 있는 인기 밴드 사이사이. 네, 그럼 오늘 베이시스트 야마우치 아이나 아이냥의 베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재팬. 전장은 117.5cm, 무게는 3.93kg고요. 4kg 넘으면 아무래도 여성분이 들기엔 좀 힘들겠죠. 네. 그리고 두께는 42 플러스 1mm, 12프렛 뒤뜰레는 83mm입니다. 엘도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렉에 사틴 우레탄 피니쉬, 슬림 C쉐입 넥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네, 너트는 본넛에 38.1mm고요. 스트링은 팬더에 7250M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판은 메이플인데 메이플이 이게 통인가요, 혹시? 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통으로 만들어서 스컹크 라인을 뚫어놨네요. 그렇죠. 여기 봐도 지금 옆에
지판이 올라간 흔적이 안 보이는 통입니다. 네, 지팡이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864mm, 20 와이드 프렛이고요. 네, 픽업은 V모드 싱글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볼륨 두 개, 톤 하나, 4세들 하이메스 빈티지 스트링 스루 바디, 그리고 탑로드 골라서 쓸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네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지금 스트링 스루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네, 승채롱. 네, 좀 귀엽게 좀 쳐주세요. 걸밴드처럼. 어떻게 치지? 귀엽게 치는 게. 뭐 상큼하게 좀 한번 쳐봐요. 아, 얼굴 표정밖에 귀엽게 못하겠어. 얼굴은 귀엽니? 아니, 아니 얼굴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얼굴로 이걸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네. 뭐 어떻게 뭐. 알겠습니다. 승채롱의 베이스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그러지 말자. 아 좋네요. 은총찡 병어링 승채롱. 아 좋아요. 야! 네, 자, 다 올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픽업 두 개입니다. 밸런스가 무겁지 않게 깔끔하게 잘 잡혀있네요. 그러게요. 네, 앞에 픽업입니다. 볼륨 밸런스 되게 좋네요. 뒤에 픽업입니다. 톤 내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톤 내리고 앞에 픽업이요. 놀라운데? 뒤에 픽업입니다. 톤 내렸습니다. 왠지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소리가 어느 선 이상 못 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느낌이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많이 되어 있는데 뭐 피지컬이 왁 밀고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에 이렇게 딱 네, 근데 딱 그 선에서 정리는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엄청 깔끔해요. 네. 네. 그래서 오, 야 이거 아무래도 그 아티스트 그거에 맞춘 것 같아요. 네. 그 손에 그래서 야. 진짜 좋습니다. 진짜 별로 좋네. 공간계. 아주 좋네요. 드라이브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느낌 내기는 좋고 정리는 네. 잘 돼 있는 그런 정리 느낌이에요. 진짜 잘 돼 있네요. 네. 정리는 너무 잘 돼 있는데요. 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네, 승채롱의 네, 멋진 베이스 잘 들어봤어요. 네, 아이냥의 베이스를 승채롱이 한번 네. 연주해봤습니다. 승지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은 이쁘게 정리된 재즈 베이스 이정재입니다. 네. 이거 제가 하던 짓 같은데요. 네, 제가 자주 하는 짓 같은데. 네, 네. 이정재 네. 이쁘게 정리된 재즈 베이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또 아이냥 베이스니까 이 정도면 진짜 좋은 거 아이냥?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냥? 네. 아이냥? 아... 이정재 아이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9, 총점은 81.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9, 총점은 78, 평균 79.5. 디자인이 19.19가 나왔어요. 근데 뭐 사실 저는 저 색상도 되게 좋아하고 저 줄무늬 스트라이프도 너무 예쁘고 픽업도 예쁘고 그냥 진짜 다 예쁘거든요. 좀 흔하지 않은 색깔인데 네. 이 화이트랑 되게 밸런스가 되게 네. 좋은 것 같고 너무 저는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그냥 예쁘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베이스라서 네. 19.19가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뭐 디자인이 그냥 뭐 무난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뭐 평균이 뭐 76 막 이렇게 나왔을 텐데 디자인바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80이 될 뻔했습니다. 79.5. 네, 이렇게 사이사이 아이냥 사이사이 네, 사이사이 아이냥 이렇게 재즈 베이스 같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시무시한 베이스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이바네즈 6현 EHB1506MS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바네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무리니까 그냥 한국어로 하도록 할게요. 네. 토요일엔 베이스 타임스.